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뇌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려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장과 연결이 되어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이어지는데 15절부터 22절까지는 납세 논쟁,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 논쟁, 34절에서 46절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47절부터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그 비유의 요점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왕이 베푼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이상한 부분이죠.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드러내십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혼인 잔치에는 아무 조건 없이 길에서 초청받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나중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은 그런 죄인들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을 그 잔치에 맞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가 시작되려 할 때에 임금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마땅히 갈아입었어야 하는 예복을 입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라도 초청을 받아 들어올 수 있었지만 예복 입기를 거절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감격도 감사도 없이 여전히 불순종의 마음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처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의 잔치에 초청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니 예복을 입고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택함받은 자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는 이미 예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가장 기뻐하셨던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주변의 상황을 보면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은혜 입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상황이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초청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이 우리의 날마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계략을 세우지만 당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했고 이것은 굉장히 갈등이 많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세금을 내고 있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서로 정치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반되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렇게 파놓은 함정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랄만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말씀해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는 헤롯 당원도 또 바리새인들도 누구 하나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논쟁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황제의 권력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 또 절대적인 주권자, 영원한 주권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신명기의 율법의 내용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그런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두개인들이 자신 모세 오경을 그렇게 중시 여겼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로 가득하였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두 613개의 율법이 있었는데 이 율법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율법학자들이 오랜 시간 토론을 하고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려 하여도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613개의 그 율법을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담아내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이루며 사는 것이 율법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질문을 한 율법사는 이 순간에 결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그렇게 많은 시간 토론하고 세부 규정을 만들고 했어도 이렇게 정리해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하나의 연결된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지 이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계명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가장 큰 계명, 이 계명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의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이가 4명이 있으신데 그 셋째 아이의 이름이 하연이입니다. 이 아이가 누뚱이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다가 또 막내의 동생이 넷째가 태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만 3세에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오면서 새로운 환경에 놓여진 이유도 있어서 한시도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여러모로 부모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말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거기다 폭력적이 되어서 화가 나면 누나나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떼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 핸드폰으로 아빠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화난 얼굴, 악마, 권총 이런 이모티콘을 20개씩 보낸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집으로 돌아와서 하연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나쁜 메시지 아무리 보내도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무조건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에겐 하연이가 최고야.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가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은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교회를 가면서 아이에게 다시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하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선교사님께서 놀라 아이에게 다시 질문하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전에 말해줬잖아요.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로 아이에게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하연이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하트와 생일 케이크, 웃는 얼굴, 아래에 엄마에게 배운 한글로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나 하연인데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릴 줄 알게 되었고 유치원 갈 때도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혼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가능해졌고 동생을 때리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면서 아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믿어져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충분해진 사람만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어떤 의무나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다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또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 기쁨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청함 받은 것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청함 받은 것을 감격하는 그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 우리 안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청함 받은 자로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에 놀라워서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번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 지치고 하나님 좌절할 만한 일들이 끊임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이 고백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무 자격 없고 하나님 정말 사랑받을 만한 모습 전혀 없는데 그래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7절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맛보고 그 충분한 사랑을 먼저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넘치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도 주님 한 번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